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석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며느리입니다. 추석 명절날 시댁에 내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에 남아서 일하는 게 더 좋다는데요.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혼 건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런 고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총재님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족은 둘의 민족이에요. 둘의 민족. 둘의 민족은 다른 말로 바꾸면 푸마시 민족이에요. 푸마시 민족. 삼도 고통. 삼도 고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며느리가 푸마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어머니도 그랬어. 자기 딸도 또 그래야 돼. 자기 집에 오는 며느리도 언젠가 또 자기가 늙고 병들면 또 와서 제사상을 차려주든 식사를 만들어주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설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거를 너무 괴로워하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몸만 나빠져. 그래서 이걸 삼도고통.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이 모든 고통은 다 푸마시 하는 거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그 집에 며느리를 갔으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인하기. 인하기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누가 주고 싶어서 그 며느리한테 주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버리면 고통이 아니야 이미. 병의 원인을 알면 이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도의 이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삼도의 인간이 겪는 고통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나는 놀아야 되는데 왜 여기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 왜 시어머니 반찬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여자로서 태어나서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 보고 좀 도와달라 이러면 되고 서로 도우면 되죠. 이래야지 거기서 입이 나와가지고 나는 뭔데 이래야 되냐 일삼은 안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것을 미리 아, 내가 겪는 이 삼도의 모든 고통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걸 좋은 마음을 먹어버리면 고통이 아니야. 맞아, 맞아. 좋은 마음을 먹으면 뭐가 되죠? 이타행이 돼버려, 이타행. 아, 나는 남을 위해서 오늘 내가 봉사를 했구나. 가정을 위해서. 그 남도 아니야. 가정을 위해서는 이타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이기심이 돼버려 이기심. 응? 자기 이기행이 돼버려 이기행. 응? 자기 이게 이 자기가 이런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기행. 자기를 위한 것만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순전히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타심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추석날 봉사 좀 하지. 그런데 자기 친구는 말이야 기독교 믿는 집에 가가지고 지금 하와이 말이야 추석 연휴에 하와이 비행기 타고 가 있다고 전화 오네. 그 남편한테 입이 나와가지고 이거 봐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너 그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응? 남편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나? 안 되죠? 에? 아, 이거는 우리의 전통 가족, 이 시골에 남편의 고향에 찾아왔으니 이게 남편이 어릴 때 놀던 마을이잖아. 그걸 구석구석 물어보고 저 개울은 언제부터 있는 거야? 저 나무는 언제부터 있는 거야?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이 어릴 때 자란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고향 어른들한테 뭐 나눠주고 열심히 해서 부친께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 남편의 그 어린 시절에 보답하는 거야.
고향에서 그 남편을 키워준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이기 이타행으로 바라봐버리면 고통이 아니야. 근데 이걸 이기행으로 바라보면 어떤 인연이 생겨?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야. 이 인연이 뭐가 생겨? 부부행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기자야. 맞아, 맞아. 그렇겠죠?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남편과 인연이 된 가지고 이 집에 있는 이상은 이걸 이타행으로 바라볼 때는 고통이 있나 없나? 고통이 없고 당뇨병이 안 걸려. 차라리 일을 해서 앉아서 갖다 주는 거나 먹고 있는 어른들은 오히려 하루 왼쪽에 앉아서 먹고 대화만 하고 있으면 당뇨병이 걸려요. 고혈압이 걸릴 수가 있어. 심장병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런데 북으로 쫓아다니면서 막 아, 여기 시아버지 여기 국 있어요 여기 반찬 있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 몸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모르고 영감들처럼 앉아가지고 다리 힘 빠진 사람들 앉아있는 그걸 부러워하면 되나? 젊은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금방 애기 접 먹이고 또 쫓아가서 북에 가서 또 시아버지 잡술 거 가지고 이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야. 맞죠?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타행으로 바라보면 어머 내가 가족들한테 1년에 설 추석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을 어릴 때 키워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시골 그 땅과 흙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보상해 주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인간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고향에 가서 귀찮은 게 아니야. 나무 한 그루 개천 하나 그 유심히 봐야 돼. 아 이런 마을에서 우리 남편이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저렇게 됐구나. 무슨지 알겠죠? 아유 이렇게 산맥이 높은 거 보니까 이런 골짜기에서 자랐으니까 속이 좁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면서 남편을 이해해야 돼. 아 우리 남편이 기찻길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이런 외딘 산골짜기에서 자랐구나. 어린 소년 시절의 남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동정이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응? 도의지에서 학원 다니지 않고 이런 데서 혼자서 자랐구나. 아 참 응? 남처럼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었겠고 남편이 참 시골에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자랐구나. 어릴 때 풀 베고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초원에서 자랐구나. 이걸 한번 바라보면은 휴메니스트가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지만 삼세의 고통을 인연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연주의나 인과주의는 아니야. 알겠죠? 인연 인과는 허갱이를 만나면서 끝나. 맞아 맞아. 그죠? 허경영을 만나서 축복받음으로써 끝나는 그 허경영을 만나는 거는 큰 인연, 대인연이라고 그래. 대필연. 허경영을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대필연. 일반 인간들은 소인연. 작은 것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는 거고 허경영을 만나서 백궁으로 가는 것은 대필연. 반드시 큰 완성돼가지고 비로소 만난 거야. 나를 여러분은 각자 완벽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은 큰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나를 만나게 된 거지. 우연히 뭐 개돼지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내 만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명심하세요.